9 곱하기 9cm 3만 원짜리 그림들. 요런 아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요거 찜하신 분이 따로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빼놔야 되겠네요. 너무 예쁘죠? 요 머리 특히 이쁜 것 같아요. 요거 좀 많이 그려주세요, 뭐 그림. 요 친구. 아, 네. 예, 요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인기 많은 그림이 따로 있어요. 그쵸? 예, 예뻐 보이는 그림 있나 봐요. 요 친구 인기 많고요. 예, 요 아이 색깔별로 다 예뻐요. 요 친구 인기 많고요. 얘도 예쁘고. 요거 그네 타는 아이도 이번에 신상인데 저 이거 너무 좋아요. 느낌이 너무 예뻐요. 완전 사랑스럽지 않나요? 그네를 그냥 봄바람 맞으면 살랑살랑 타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너무 예쁘죠? 색깔도 완전 개나리 노랑이어가지고 산뜻 하니 너무 예쁘죠? 네, 이 소녀들 인기 너무너무 짱 많은 산만 소녀들입니다. 9 곱하기 9cm 개당 3만 원씩 하는 소녀 그림들. 네, 요 그림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. 다시 한번 작업하시는 모습으로 가봅니다. 네, 드로잉을 지금 하고 계세요. 스케치 중이신데. 지금 그림에 두서가 없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. 네,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뭐 열심히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. 저희는 어설픈 모습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. 이렇게 이제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새로 싹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는 경우도 있고, 그림이 또잘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땐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렇죠. 이게 그림이 진짜 미세한 비율 싸움이에요. 해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조금만 이게 수가 틀리면 안 예뻐지더라고요. 그럴 때 이렇게 기껏 다 그려놨는데 전부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될때 기분은 어떤가요? 그냥 한숨 한번 쉬고 에라 그러고 다시 하죠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기뭉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해놓은 거를 지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. 이미 그 그리는데 들였던 시간과 공이 아까우니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림이 다 그걸 그냥 그대로 완성을 시켜 나오면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들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버리고 다시 그림.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버리죠? 그러면 이 화분은 당장에 안 그립니다. 딱 닦아갖고 싸서 다른 데다 둬요. 이 아이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. 맞아요. 거리를 둬야 됩니다. 네.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. 병 걸려요. 그래서 뒀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생각나면 다시 도전을 하고 하는데, 일단 한번 실패했다 싶으면 네, 그냥 과감하게 지우고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합니다. 네, 그게 현명한 진짜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.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기본 물감 첫 번째로 올라가는 물감이에요. 요 친구들로 이제 작업을 해놓고 나면은 1차적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완성된 건 아니고요. 1차적으로 물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건조를 시켜요. 이게 잘 말라야 그 다음에 2차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물감도 덧바르고, 그러니까 색을 예쁘게 입힌 다음에 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도 걷어내고 라인 넣는 작업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. 이렇게 해서 그 예쁜 소녀들이 만들어진답니다. 네. 조심스럽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. 자, 작업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 진열대에 있는 예쁜이들 간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요 친구들이 14 곱하기 14cm. 정가 11만 원 하는, 오, 몸값이 어마어마하죠. 14cm 사각 화분 아이들입니다. 너무 멋있지 않나요? 14cm 정가 11만 원짜리 화분. 예전에는, 한참, 그때는 창이 유행이었던 시절이라고 들었어요. 그때는 큰 제품들, 대품들 키우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, 14cm. 요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약간 요게 저희 표준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였는데, 그 뒤로 이제 조금 작은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고, 그 다음에 저희도 조금 더 작은 아이들 위주로 만들기 시작했더니, 이제는 소형 사이즈, 미니분, 요런 친구들이 더잘 나가긴 합니다. 그래서 요 친구들은 만들어 놓은 지 조금 시간이 된 친구들이에요. 하지만 언제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네. 정가 11만 원 하는 14cm 화분들입니다. 조금 보여드리고요. 저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저쪽 친구들도 구경을 좀 시켜볼게요. 자, 소녀가 조금씩 더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. 자, 지저분한 것들은 제가 피해서 요렇게 넘어가 봅니다. 저희 또 선반 한번 보여드리면, 짠! 요 친구들 다 사이즈 같습니다. 14cm.